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도회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7월에는 정전 70년 평화축제, 국제평화콘퍼런스를 개최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목회, 교육 등 각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정말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기도하는 시간. 정전 70주년을 맞는 7월 28일에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통일환경 속에서 새 시대에 맞는 통일운동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년간 각 분야 전문가가 연구해 정리한 통일선교 언약을 공식 선포한 가운데 앞으로 한국교회 통일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함성수 교수입니다. 성경에서 7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인 7회는 회복의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7회의 10배수인 70은 성경에 수차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예언했고 이는 곧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70년이 찼으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전 70년을 맞은 올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일의 역사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복음통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종교교회 최유우 원로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한국교회 통일선교 교단협의회 회장이신 김종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사무총장이신 오성훈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는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에 있어서도 뜻깊은 기념의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전 70년을 맞이한 소감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오늘 대담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최유 목사님. 예, 우리가 보통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이 트는 여명 직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보면 바로 그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곧 통일의 여명이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일의 여명. 예, 우리 김정길 목사님. 네, 70년은 언약의 땅의 휴경이 끝나는 기간이고 남은 자들에게 볼 때는 만기 복역이 끝나고 출소하는 그런 특별 사면의 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이렇게 지나왔는데 우리의 바람이 이스라엘 70년 귀국과 같은 그런 통일의 여망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참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성호 목사님 어떠셨는지요? 이 정전 70년은 그 성경의 70년 이슈가 우리 민족의 분단에 적용되어지는 마지막 70년입니다. 한국 전쟁 이전에 저희가 또 정치적인 분단, 그 이전에 영토의 분단이 해방과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8년이 통일선교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올해에 정말 한국교회 안에 통일선교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응답의 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통일선교 교단협의회, 우리 한통협이라고 하는데요. 회장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고 제 기도의 응답에 정말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는 북동아시아의 지역의 정세를 보면서 사실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 여전히 어렵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간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먼저 최유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한국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각 분야에서 엄청난 노력을 계속해 왔죠.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뭐 남북관계 완전히 단절이 되어진 상황. 그래서 이게 절망적이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다 무산되어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통일을 정말 논할 수 있는 것, 통일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 속에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비전은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전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사실 지난 70년 동안 북한 선교나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도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오성훈 목사님. 네. 저희 통일선교 사역자들은 한국교회가 감당해온 통일선교 이런 부분들을 오대문 선교라고 유형화시켜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대문 선교요? 네. 그래서 안문 선교, 북한 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소통, 그리고 이제 대북 지원 같은 것들을 하는 걸 안문 선교라고 하고, 또 이제 탈북자 사역이라든지 지하교회 사역이라든지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들을 뒷문 선교, 그리고 연문 선교는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BAM, 이제 BAM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기업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그 현존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걸 이제 연문 선교라고 하고, 그리고 윗문 선교, 방송이라든지 또 전단을 날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문 선교. 이 영문 선교는 이제 기도, 그리고 연구, 그리고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일, 이렇게 다섯 개의 문으로 유형화 시켜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뭔가 좀 각계 전투를 하고 또 중복 투자라든지 내부적인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극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참 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희망적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김종규 목사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제 작년 6.25 때 임진강변에서 탈북 기독군인회에 강사로 갔었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면서 저는 주사파입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주체 사상 사랑하는 파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파다. 주님 사랑하는 주사파요. 네. 폭소가 일어났는데 그분들이 임진강변에 늘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통일되면 자기 고향 땅에 부모님들 뵙고 그렇게 그리워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수고했으니까 뿌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뭐 통일은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정전 70주년에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기도 응답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다양한 정전 70주년 행사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최유 목사님께서도 여러 행사들을 참여하셨을 텐데요. 어떠셨는지. 예, 저는 2014년도에 숭실대학교에 시작된 통일 지도자 센터, 네. 이렇게 그게 열려지면서 함께 실행이사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실행이사 의장으로 이렇게 섬겨오면서 사실 많은 일들에 참여를 했고 또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느낌이 안 그 참여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사실 70년 동안 아니 해방 이후 같은 78년 동안 통일이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열정, 그 헌신, 기도가 뜨겁다. 도대체 저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 마음속의 대답은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한국교회에 통일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리고 통일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난달에 열린 국제평화 컨퍼런스에서는요 통일선교 언약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언약이 발표되었는지요? 김종기 목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북한 선교, 통일선교위원 단체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7월 26일, 27일 국군종합교회에서 7개 단체가 모여서 우리 통일하는 과정과 통일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션을 세 가지로 해서 우리가 통일을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고 임진각에서 또 특별 기도회도 있었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 통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였던 것인데 사무총장으로 주빌리 우리 목사님께서 오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통일선교 언약을 함께 만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오성호 목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네. 이 통일선교 언약은 숭실대학교 창학 120주년을 기념할 때 저희들 연합단체들이 연합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통일선교 언약을 만들기로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통일 포럼,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센터,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통일선교 아카데미 이렇게 이제 네 단체가 중심이 되고 세 분씩 그래서 12분 그리고 또 다른 그 단체에 속해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 보태서 19분이 이 통일선교 언약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 해외에 또 국내에 공청회를 거치고 독보회를 거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필위원 12명까지 만들어가지고요. 이 통일선교 언약이 7년 만에 이렇게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선교 언약의 내용은 4부, 총 4부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부, 첫 번째 네. 1부는 통일선교에 대하여 그리고 2부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교회의 사명 그리고 마지막 통일코리아의 모습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많은 비전들을 우리가 담았고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 혹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단어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고 하는 면에서 언약을 붙였습니다. 마치 로잔 언약처럼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렇게 제시되었다는 면에서 너무 기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또 총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통일 이후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내용들을 많이 담아놓은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주목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김종규 목사님. 남북한이 이제 성만찬 함께하는 것을 결론 부분에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몸된 우리 통일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이미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 되었고 통일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분들 세족식과 성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족식을 할 때 북한 분들 발가락이 9개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11개인 줄 알았는데 저희들하고 똑같은 10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이 되고 성만찬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이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렸던지 이렇게 성만찬 할 때 참 눈물로 떡을 떼면서 그런 기쁨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세족식 하면서 참 감사도 나왔지만 좀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형제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아픔을 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한 몸으로 이렇게 기쁨의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예. 네. 그 최용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통일선교언약 작성을 시작했을 때가 2017년도부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통일에 대한 이 전망이 상당히 밝을 때였습니다. 이를테면 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또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희망과 기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사실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지금 전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7년 만에 통일선교 언약이 발표되는 금년 정전 70주년 때에는 진짜 캄캄한 밤중에 지금 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예언을 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인간적인 가능성, 기대, 인간적인 노력, 신념 이것 가지고 사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실까. 아까 말씀 우리가 들은 대로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가 통일을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결코 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도 한국교회가 통일선교 언약을 통일에 대한 선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88년도 민족의 통일과 화해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88선언이라고 하죠. 1996년 한국교회 통일정책 선언문 96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통일선교 언약이 다른 점은 무엇일지 그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최유 목사님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그 88선언은 KNCC가 주관이 돼서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88선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향 자체가 보수적인 성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이 통일선교 언약은 이 진보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성향의 통일운동, 통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러서 한국교회가 전체가 함께 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아니하고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이 일을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실천 행동 사항까지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88, 96의 선언과는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88선언과 96선언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새로운 통일선교 언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가 없는 통일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으니 그 구체적인 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통일선교 언약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통일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김종길 목사님, 오성 목사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동안 통일 선교를 위해서 각 교단, 선교단체 이들이 각계 전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게 때가 되어서 그런지 한국교회 열 교단이 통일 선교를 위해서 같이 뜻을 모으고 또 전략도 같이 세우고 그래서 많은 통일 선교를 위한 그 일들을 플랫폼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 통일 선교 교단 협의회 한통 협의 출범이 되었습니다. 금년 4월이죠. 그런데 각자 교단과 통일 선교 위한 전문인들 들어보니까 참 탁월한 전략과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다 좀 사장되다시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로 묶어서 속히 좀 통일 선교를 위한 힘을 같이 이제 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언약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의 뜻을 하나로 좀 묶어서 오직 통일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그런 마음을 묶었다 하는 면에서 네.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네. 대단히 많은 실무적인 일들을 우리 오성호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통일선교 언약의 이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이게 참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까 언급해 주신 88선언은 35년 전 그리고 96선언은 27년 전의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많은 변화와 남북관계, 국제정세의 변화된 상황들을 이 언약에 나름대로 잘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것과 그리고 예전에 이 8896 같은 경우에는 그 KNCC나 한기총이라고 하는 교회 연합체, 그러니까 상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네.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번 통일선교 언약 같은 경우에는 풀뿌리처럼 정말로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사역해 왔던 전문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내가지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의의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그 안에 아주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자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정부와 기업과 미디어와 같은 이런 전문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다는 면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선은 언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우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기준과 원칙이 한국에 없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열심들은 있었으나 최영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통일선교 언약이 한국교회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해요? 사실은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럼 통일을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 그게 이제 평화 통일이고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럼 평화 복음을 얘기하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자유가 있고 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인권이 존중되고 그 다음에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방향에서 모든 통일단체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런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통일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김종길 목사님부터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목사님께서 자유 또 평화 통일
참 귀한 말씀인데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자유, 평화, 통일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해방을 받는 것이다.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죄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선교하는 단체에서 아티클의 표지 사진이 남북의 이제 그 위성 사진을 실었거든요. 북쪽에는 캄캄하고 남쪽에는 밝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북한은 저렇게 저주를 받았고 대한민국은 교회도 많고 기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이미지를 자꾸 던져서 저는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그 캄캄하다는 것은 그들이 밤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 가서 잠자기 바쁘지 힘드니까. 대한민국에는 밤이나 낮이나 그냥 죄 짓는 일에 밤에도 불을 밝힌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히 보자. 북한의 죄는 우상 숭배잖아요. 네. 개인 우상 숭배, 인권, 그리고 생존 위한 범죄지 큰 범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우상과 이단과 그리고 정의가 점점 무너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온갖 이 참 비윤리적인 그런 죄들이 많아서 내 탓 할 것 없이 먼저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우리 교회와 한국 대한민국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통일은 정말 쉽게 올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그렇지만 북한에 방문했을 때 해방산 호텔 건너편에 첫날 환영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반갑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아침이슬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그랜드 피아노 반주도 하고 제 차례가 왔을 때 김 선생님 노래 하나 불러보세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으니까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주하는 분이 마이크를 잡아주고 제가 이제 반주를 했어요. 네. 그 반주가 뭐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북한에서는 위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위대한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확신이 생겼는지 마중을 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선생님 이게 무슨 노래예요? 너무 듣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시라요. 그래서 앵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분들이 이 영의 찬양을 정말 좋아하구나. 처음에 봤을 때 표정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나 기쁜 모습인지 무슨 찬양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탓이다. 우리 대한민국 죄가 이 남북 통일을 막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면 북한 땅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갱신과 회개다. 네네. 네, 맞습니다. 오성호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 통일선교 언약에서 3장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결국은 이념 갈등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증폭시켰다라고 하는 면에 대한 회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속화를 너무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역사성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잘 계승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걸 저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실제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확장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의 어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어지고 뭔가 가까워질 때 항상 뭔가 두려움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른다. 네. 이거는 속임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반도를 또 한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게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네. 결국 답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통일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더 많이 확산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 안에 이제 기초단체들, 시군과 같은 기초단체들이 200개가 넘는데 그런 곳에 다 초교파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더 확산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앞당겨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또 한국교회를 이끌어오신 또 최유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한국교회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오 목사님께서 풀뿌리 통일 언약 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기도를 누가 하는 거냐? 한국교회 전체가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센터에서 매년마다 6월 달에 공부할 수 있는 소그룹 성경 교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부해야 됩니다. 통일은 그냥 딱 닥치면 그때 뭐 어떻게 할까 좌우왕 할 수는 없고 지금 미리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당장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이런 일들이지만 이미 북한의 탈북 경제들이 3만 2천여 명이 와 있고 또 지금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가 이런 두 개가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그 탈북민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유 대한민국이 왜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하여서 한국교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통일이 되면 사실 이제 북한에 교회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교회 세우는 것은 그냥 가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이런 준비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남북이 완전히 단절되어진 이 상황 속에 살 수만 있으면 우리가 북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찾아가고 열어가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도와 준비,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우리 앞에 있는 탈북자들이나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남북 통일을 말하기 앞서서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연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요 교단이 뜻을 모아서 한국교회 통일선교 교단협의회 줄여서 한통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행보가 기대됩니다. 계획과 과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한통협 출범을 하고 한 2년 동안 7차 회의를 거쳐가지고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감대가 우리가 통일 선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그 영령을 모으되 특별히 좀 기도에 힘쓰자, 기도에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다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저것들을 섬겨야 되는 부분은 섬겨야 되고 가장 먼저 온 통일이라는 탈북민들 이들이 방황을 많이 하는데 지난달에도 2천만 원 빚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부산 경남에 있는 분인데 교회가 좀 도움을 드려가지고 이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인데 탈북 분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하에 어려움을 당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나 한국 교회에서 사생아 취급 같은 그런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분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신 3만 4천 5천 이분들이 정말 목함을 보여줄 때 북한의 가족들도 감동이 될 것이고 먼저 온 통일부터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열 교단이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 또 우리 한국 교단에 뿐만 아니라 선교단체와 해외 디아스포라도 함께 동참할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교단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교단들이 각각 뭔가 합의된 것이 없으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제가 2015년도에 광복 70년 특별 연합 컨퍼런스를 그때 종교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저희 북사목의 이제 선배님들 동력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한국 교회는 안 돼. 할 수 없어. 괜히 힘 빼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단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일사불란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터전, 한통협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기관이 준비가 되었고 또 그 기관이 갖고 갈 원칙을 통일선교 언약이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공동체와의 연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한인들 또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우리 오성원 목사님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국제 평화 컨퍼런스에서 그 주제를 세션 1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국내의 26개 지역에서 그리고 해외의 20개 지역에서 정기적인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외국인인데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일본의 미야자키 모임이 일본인 노나카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현지인들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까오슝 주빌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일심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만 한국 분이시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대만 분이신데 그곳에서도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올해 5월 달에 몽골 주빌리가 또 생겼습니다. 울란바토르 새생명교회 뭉흐 목사님이라고 몽골 목사님인데 우리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몽골 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녀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고 계시고 그것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 문화를 배우는 것, 북한을 배우는 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때 저희 그 OMS라고요. 동양선교회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원미션 소사이어티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OMS 한국 대표이신 수잔 트릿, 한국말로 이제 우리 태수진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강연을 이렇게 하셨어요. 강연을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한국 교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게 연결이 된다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다. 그런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또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또 애국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해가지고 4K, SK,
NK, DK, 그리고 Lovers Korean, LK 이렇게 4K가 함께 네.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은총을 모아주고 계시다 이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최유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와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 제언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좀 시작 때 현재 상황이 상당히 암담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한국 전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보면 통일 뭐 꼭 해야 되냐 현재 있는 상황 분단의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복 전쟁 없는 평화 이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중요한 것은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요 비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남북의 갈등과 분쟁 이 문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통일되고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평화의 도구로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발표한 통일선교 언약의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남북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힘껏 달려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